안녕하세요. 피디어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키프레임 모션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키프레임 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데 쓰는 것을 바로 키프레임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 모션이 이제 고급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즉, 모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를 꼭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장 기초적인 걸로 이제 줌인 줌아웃 효과, 그리고 이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가 영상 선택하시면 우측에 동영상 보시고 위치 및 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일 거예요. 확대 옆에도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고, 위치에도 다이아몬드가 있고, 해저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리고 불투명도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걸 이제 페이드인, 아니면은 줌인 줌아웃, 또는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것들, 회전을 주는 것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줌인 줌아웃부터 할게요. 자, 먼저 이 영상 보시면은 이게 100%의 영상이에요. 즉, 100% 크기의 영상입니다. 이 확대라는 걸 이용하시면은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가 이제 정상적인 건데, 여기서 크기를 크게 하면은 줌인, 크기를 거기서 다시 100% 돌아오면 줌아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 방향키를 이용하시면은 1프레임씩 이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초부터 영상에서 줌인이 들어갈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때 이 확대에서 여기 키프레임 추가라고 볼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마른 목걸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클릭을 하시면 파랗게 반응이 되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영상 클립에도 이렇게 이 키프레임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마른 목걸이 키프레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줌인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초 정도 다시 이동. 그래서 확대를 100인, 100이 기본이니까 반 100, 뭐60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줌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해보면, 자, 여기 이 1초부터 줌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도 줌인이 된 상태가 이렇게 뭐 유지가 되다가 이 4초의 시간대부터 줌아웃 다시 100%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다시 이 거기서 여기 키프레임 추가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다시 1초 정도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0에서 이제 100으로 다시 해주면은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줌인이 되는 거고, 줌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줌인이 된 것이 유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줌아웃이 되는 겁니다. 자, 재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줌인 된게 유지되고, 줌아웃 되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확대라는 걸 통해서, 키프레임 모션을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이 줌인 줌아웃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비행기 그림은 여기 놓고요. 자, 비행기 그림을 조금 크기를 작게 하고, 회전을 주겠습니다. 회전을 줘서, 한 100,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끝에서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6초의 시간대부터, 그래서 이제 위치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위치에서 여기에 키프레임 추가해 주시고, 아예 여기 요만큼 뺄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쭉 돌려서 한 8초 정도까지, 한 9초, 3초 정도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조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찍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값이 변하게 되니까는, 자, 여기서부터 위치 값 시작 위, 뭐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를 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위치가 변할 거다라고 해서 끝의 시간대에서
움직임이 끝나는 시간대에서 이 위치값을 변동시키니까 자동으로 키프레임 찍힙니다. 자, 이걸 다시 재생을 한번 해봅니다. 줌인, 줌아웃, 그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줌인, 줌아웃 효과 끝에서 끝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 TV 안으로 이제 영상이 회전하면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TV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초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시에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회전과 위치, 아마 크기까지는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하면 될 거니까 1초 정도 다시 이동시키고, 그런 다음에, 자, 회전 값을 이제 360도 하면은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키프레임 찍히는 거볼수 있죠. 역시 타임라인에도. 그런 다음에 확대를 이제 한, 조금 작게 하고요. TV에 맞게, 이동시킵니다. 위치 값도 조금 이동시켜서, 예, TV 안으로, TV 안에 크게 맞게 조절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회전하면서, 예, 회전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TV에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즉, 세 가지를 다준 거예요. 100이 기본 값이어서, 회전도 0인데, 여기 1초 정도 이동하니까, 여기 360도 한 바퀴 회전, 그리고 크기도 작아졌다 라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주는 것까지 크기가 작아지는 것까지 동시에 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키프레임 모션 가장 기초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 자,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어떤 공식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키프레임 모션은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간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줍니다.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치, 크기, 뭐 회전, 투명도 이것들을 고정을 해주시거나 이동을 해주세요. 그즉 숫자 값을 변경을 해주세요.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움직임이 끝난 시간으로 이동해서 지금 지정했던, 처음 시간에서 지정해줬던 그런 값들을 현재에서 조금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주어지게 돼버립니다. 자, 처음 시간 지정, 키프레임 적용, 고정 또는 이동 변경, 끝나는 시간 지정해주고, 현재에서 변경해주고, 자, 그러면 자동으로 키프레임 적용된다. 이 키프레임 모션 공식인데, 요거를, 조금, 뭐, 캡처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키프레임 영상을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값도 변경해 보시면서 키프레임 찍어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위치 크기 회전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응용을 하면은 불투명도를 응용해 주시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투명도에서 불투명도 역시 옆에 다이아몬드가 보이죠? 키프레임 추가해 주시면은 키프레임 찍혀요. 자, 이제 페이드 인을 줄 겁니다. 그럼 불투명도를 0으로 해 주시면 돼요. 처음 시간대. 그래서 시간대를 조금 이동시키고 1초 정도 주시고 불투명도를 100으로 주시면은 자동으로 키프레임 찍혀요. 그러면 이게 페이드 인이 되는 거고요. 일단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하시면 맨 끝에 시간대에서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초 정도 다시 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키프레임 주시고 불투명도를 100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페이드 아웃이 되는 것이죠.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이 불투명도를 이용을 해서 처음 시간에는 0, 시간대 이동해서 100으로 바꿔주시면
페이드 인이 되고, 자, 처음 시간대 100, 거기에서 끝에 시간대를 0으로 바꿔주시면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그러면 페이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키프레임이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이 캡컷 PC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키프레임 효과를 줄수 있는 게 있어요. 영상을 선택하시면은 옆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그러면 인, 아웃 조합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인은 이제 영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한 영상이고요. 아웃은 이제 영상이 끝날 때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모션이고, 조합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페이드 인 여기 있어요. 페이드 인 적용하시면 페이드 인이 적용돼요. 근데 여기서 기간에서 0.5초니까 1초만 주시면 1초 정도 이제 페이드 인이 되는 거죠. 그럼 아웃 할 때, 아웃 할 때는 아웃에서 페이드 아웃. 예. 이거 적용하시면 되고요. 기간도 뭐 1초 정도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페이드 아웃이 되고요. 간단하게 줄수 있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은 뭐 인해서 미니 줌 한번 해볼게요. 한 기간을 조금 한 2초 정도 주시고 뭐 이렇게 뭐 줌인이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네요. 아웃도 재미 아웃에서도 한번 뭐 방향 돌기 뭐 이런 것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영상이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뭐 끝난다 하는 거죠. 근데 조합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에 막 모션을 주는 거죠. 막 어지럽게 만드는 것도 할수 있고 이 기간에서 이제 시간을 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션을 잡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애니메이션 이용하시면은 좀 간단하게 가볍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없는 거를 할 때는 없는 모션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기본 위치 크기 뭐 불투명도만 키프레임 줄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보시면은 마스크 원 마스크 썼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위치 회전 크기에서도 이렇게 키프레임 마름모꼴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자이크를 뭐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할때이 마스크를 통한 키프레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면서 위치를 이동시키면은 자동으로 키프레임 찍히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대 이동해서 다시 위치를 이동시키면 키프레임 찍히고 이렇게. 그럼 요거를 뭐 재생을 해보면은 부분만 보이는 이런 식으로 망원경처럼 뭐 이런 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필름 스트립 같은 거 이용하시면은 뭐 이렇게 뭐 위아래로 잘리잖아요. 크기를 보시면은 크기를 하나 주시고 이걸 이렇게 닫아주세요. 뭐 1로 만들어주시고 그럼 키프레임 찍히죠? 그럼 요거 위치를 이동시켜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닫혀 있다가 위아래로 펼쳐지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뭐 그러면서 인트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수 있고 마스크에도 이런 식으로 줄수 있고 텍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라고 쓰시면은 쭉 내려보시면은 역시 위치 크기 뭐 이렇게 변경되는 게볼수 있어요. 확대, 위치 크기 불투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자막도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하나 뭐 주시고 키프레임 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찍히는 걸볼수 있죠.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이동시켜서 텍스트를 뭐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는 거고.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즉 자막에도 이런 위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줄수 있다, 키프레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마름모꼴 모양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키프레임을 주는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스티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역시 마찬가지도 이렇게 뭐 확대할 수 있고 위치 회전 뭐 이렇게 키프레임 줄수 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편집 효과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뭐 화면 떨림 같은 걸뭐 주시면은 네. 아마 편집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키프레임이 없네요. 여기는. 뭐 필터에도 마찬가지로 필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도 조절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키프레임이 옆에 있다는 거에 있다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뭐 텍스트, 스티커, 뭐 편집 효과, 전환 번호 한번 보시면서 옆에 이렇게 마름모꼴 모양이 있다, 키프레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자막도 줄수 있고 어떤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키프레임 삭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 타임라인에 키프레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딜리트 버튼만 누르시면 키프레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주시고 딜리트 버튼 누르면은 키프레임이 삭제가 되고 원래 모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디오도 줄수 있습니까? 키프레임 줄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선택을 해주시고 볼륨 보시면은 여기 키프레임이 추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어차피 여기도 간단하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만 주면은 이 볼륨이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볼륨도 마찬가지로 기본에서 해서 이렇게 오디오도 키프레임을 줘서 이런 어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줄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키프레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름모꼴 모양이 있다. 옆에 이런 우측에서 마름모꼴 모양이 있다. 아, 여기에서 이제 확대를 할수 있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회전을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움직이는 영상뿐만 아니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이런 식으로 줄수 있고, 이런 마스크 같은 걸 통해서도 뭐 부분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같은 거 이런 걸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